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의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네스벨의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네스벨은 종근당의 첫 번째 바이오의약품이자 현재 판매 중인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기자. 네, 종근당은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빈혈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네스벨의 판매를 허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스벨은 일본 쿄아코 기린과 미국 암젠이 개발한 오리지널 제품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네스벨은 세계 최초의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이자 종근당이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종근당은 지난 2012년 바이오 제품의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스벨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스벨은 약물의 투여 빈도를 대폭 줄여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내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종근당은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일본 시장과 3조 원 규모의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내 빈혈치료제 시장 규모가 900억 원 수준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일본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종근당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9개국에서 네스벨 관련 특허를 획득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편 회사는 네스벨 외에도 항방병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과 항암 대신약에 대한 전임상도 진행하는 등 차세대 바이오 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